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웃을 배려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 1절부터 4절까지 죄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을 대하여서는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죄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벌주는 것은 재판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라. 죄인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죄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벌주는 것이 요즘 그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교정과 예방 정신을 강조를 하고 벌주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정서는 결국은 감상주의로 빠질 위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벌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은 충분히 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서 때리게 해야 된다. 형벌은 수를 세야 된다. 이 말은 제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과도해서도 안 되고 그 과도하다는 것은 결국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규정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이 결국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려서 3절 말씀해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여기에 40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죄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짐승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의 그 배려가 약자에게로 향하고 그리고 죄인에게도 향하고 짐승에게도 향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짐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일꾼이 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의무입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형제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불명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명예를 제하여 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영구히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식의 대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의무가 형제에게 있다. 우리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그 이름이 남게 되어지게 되고 그 의인을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자와의 관계를 인해서 지워지는 그런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이 되어져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수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9절과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긴다든지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수치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에서의 의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무는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상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과 상행위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직장은 직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라.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을 넣어서 팔면 좋겠죠. 그래서 되를 만드는데 그 안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외형적으로 보면 한 대짜리인데 실제로는 작게 들어가도록 이런 이중 그런 계량형을 만들어서 상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가게에도 사업에도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가게에도 있어야 된다. 상업에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업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냐 아니면 가짜냐, 그것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이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것이 판가름 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잣대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내가 상행위에 관련이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게 되고 삶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행위에 적용이 되는 그 규정은 우리 자신들의 삶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되어질 때 보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적용하려는 잣대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남에게만 그것을 요구하고 강요하게 되고 자신은 수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눈에는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십일조 내고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열거를 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했는가? 차라리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그 사람이 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 하나님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잣대인지 그런 잣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물으러 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기도 전에 나는 그거를 다 행했다.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다 행했다고 자기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느냐라고 한 가지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정말 계명을 다 지키면 그 계명의 요지는 하나님 최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느냐 하면 사실은 실천 못하였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실천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 세워놓은 그 잣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중잣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잣대를 바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적용하고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 잣대,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비판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다 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직한 상 거래를 얘기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대적, 우리의 대적이 바로 아말렉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전략을 보면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강한 부분을 우리에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한 부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틈타서 우리들에게 계속 유혹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할 뿐만 아니라 죄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축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은 자비 없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 형제의 기업을 잇는 일에 대해서도 남은 형제의 의무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법, 가족을 배려하는 법, 손님을 배려하는 것, 그런 이웃에 대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앞에 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뒤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정신이 지금도 실천이 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것이 실천되어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회로 갈수 있는 그런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을 배려하는 삶,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13절 같은 데에도 또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웃을 배려하라고 합니다. 약자뿐만 아니라 죄인뿐만 아니라 가축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손님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려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배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